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키이우 근처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30개 이상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에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밀어냈다고 합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에 대한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방어를 위해 토벽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총공세에 나선 듯합니다. 마리우폴이 함락 직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은 약 20일간의 시가전 끝에 시가지까지 뚫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으로 반격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병력이 마리우폴의 포위망을 풀기 위해 구출 병력을 새롭게 증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마리우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체첸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시가전을 진행 중입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은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평탄화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람이 깔리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소방대가 황급히 땅을 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생사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블린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군의 장비를 격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 방공 무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가 BTR-80을 노획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훔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부에 의하면 러시아군 남부군 제8연합군 사령관인 안드레이 모르드비체브 중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사했다고 합니다. 아직 찌라시 단계이긴 합니다만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덴마크 등 7개국입니다. 만약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완전한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루블로 관세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물류 이동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